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1시에 그 서울 강북 을에 조수진 변호사가 그 후보직 사퇴를 했습니다. 수많은 세력들의 공격을 결국 이겨내지 못한 거죠. 멘탈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성폭행 가해자를 그렇게 변호했다라는 게 너무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온 사실이어서 뭐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변호 이력까지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아마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결국에는 못 잡지 않았겠는가. 저도 사실은 학생 단체 같은 걸 해보면은 그좀 이렇게 학생들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알기 어려운 이런 이유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애석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민일보 기자 출신의 한민수 대변인이 그 대신 들어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으로 아마 공천이 되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원래 이제 전라북도 1위 출신으로,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등학교 출신이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에 그, 이제 참여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이제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맞는 선거구를 고르다 보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원래는 이제 뭐 전북 익산으로도 나간다, 뭐 전북, 뭐 서울 금천으로도 나간다, 뭐 서울 종로로 나간다, 뭐 온갖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서울 강북 을 지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강북 을은 뭐 서울 금천과 함께, 서울 금천 여러분 그 최기상 후보 아시잖아. 서울 금천과 함께 가장 좋은 그 이제 민주당의 양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급하게 가더라도 그거는 상관없을 거라고 보고, 오늘 아침에 이제 김어준 총수가 말한 대로 서류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범죄 경력 증명서 이런 거. 그거 아마 그 이미 공천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다 갖추고 있을 테니까 한민수 대변인으로 아마 같이 싶습니다. 예, 이상 여러분 254개의 공천이 모두 이제 완료되었음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천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정봉주를 거쳐서 조수진을 거쳐서 다시금 한민수로, 여러분, 박용진은 아웃! 여러분, 한민수로 완전히 결정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